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최근에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 전일 2차전지 기업들이 급락을 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제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락했을 때는 반드시, 급락했을 때는 반드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전일도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업로드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녹화 방송을 미리 또 예정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급락이 좀 나오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급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뭐 2차전지 꼭지다. 이런 글들도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들에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따로 다른 분들을 만났는데, 시장이 이렇게 갈린답니다. 2차전지를 보유하고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금이라도 한번 사볼까? 그런 내심 배아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2차전지가 국내 증시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8월은 테마의 계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초전도체가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8월 달 돼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실현 가능성 있다 없다를 떠나 가지고 시장은 상당한 수급을 붙이면서 상승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우리가 2차전지 같은 경우 2017년도 3월 달부터 시세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한번 꼭지를 치고 2019년 조금 쉬다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까지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반도체 2023년도 1월 달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 또 반도체였습니다. 자, 자동차 2008년도 10월 달, 11월 달 바닥을 찍고 2013년도까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 이 주도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뭐 단기간 시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나타나게 되면 1년, 2년, 뭐 3년, 4년 꾸준한 슈퍼 사이클을 그리면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초전도체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급하게 쫓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더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것인가? 자, 정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8월 달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과거 뭐 보물선 얘기도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지만 그때는 상당한 시장에서 이슈가 모이면서 시세를 이끌었고 그래핀 관련주들도 시세를 상당히 모으면서 시장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테마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차전지가 테마냐 아니면 주도주냐? 저는 주도주라고 보고 현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대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일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급락 자체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그 전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매도와 개인의 싸움이죠. 뭐 최근에 이제 종목별마다 뭐 우리가 양극재 기업이나 또는 이제 소재 기업들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 물량이 이미 1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고 개인들은 오르는 거에 대해 베팅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많았습니다. 우리가 과거 2019년도에 셀트리온 대첩에서도 결국 셀트리온 강성 주주들이 이겨냈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이겨낼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프레임이 더 남았죠. 바로 이제 신용이냐, 현금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장기적으로 지금 한 달, 두달 사이에 두배 내지 세 배씩 종목군들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자, 그러면 신용은 그럼 두배 올랐느냐? 아니죠. 신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최근 들어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용 물량 자체를 좀더 털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 자체는 급락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급락을 통해서 반대 매매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급락을 통해 가지고 손절을 이끌어내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이 내용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 양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하락폭이 커졌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 모멘텀이 끝났느냐 자 원론적인 부분을 저는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차전지가 왜 올랐느냐는 거죠. 국내에 대한 부분 자체의 이슈만으로 2차전지가 지금까지 올라왔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오를 수가 없었겠죠. 지금 수출입 동향표를 우리가 매달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 수출입 동향표 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내는 곳이 양극재와 자동차였어요. 그러면 이 양극재와 자동차의 공통점 바로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미국은 8월 베케이션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하반기 전략이 들어갑니다. 자, 요즘에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미국의 친환경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지지율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경제를 살려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있는, 내년에 증시를 반드시 부양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에요. 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들, 지금 배터리 공장을 투자한다고 미국에 현지 설립을 하고 자동차 마찬가지 현지 설립을 한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에 대한 모멘텀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에 대한 그런 모멘텀 자체는 지금 당장은 8월달이 테마의 계절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결국 주도주 패턴으로 넘어갔을 때 9월달로 10월달로 넘어갔을 때 과연 2차는 안 움직이겠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는 이런 프레임과에 대한 전쟁에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일부 하반 경기성을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요즘 들어서 많이 묻는 얘기 중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개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자,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자신있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고점까지 가는 데까지 여기서 한 번 더 빼고 갈 건지 또는 두 번 빼고 갈 건지 좀 더 흔들고 갈 건지 기간 조정을 주고 갈 건지 시간적인 부분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부분 바로 기간 조정을 최소 기간 조정은 감안해서 우리가 현재는 2차전지 관련된 대장주를 보시는 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길이라 봐요. 자, 시장은 항상 이제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태클이 들어옵니다. 태클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태클들을 일일이 다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한 길에 듣고 한 길 흘려야 돼요.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들어버리면 그런 불나방 같은 얘기들을 다 들어버리면 우리가 본인의 이제 마인드가 흔들리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들을 필요 없고 어차피 주어져 있는 모멘텀을 보고 팩트만을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끌어가면 됩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포스코홀딩스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고 있는데 자, 저는 사실 이제 뭐 섭섭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저는 요 자리 50 우리 지난 뷰를 봤던 것이 요 20선 내외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탈이 일부 될 수도 있다. 대신 이탈이 되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행히 지금 현재는 이제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왕이 한번 이탈이 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물량을 조금 털어가는 지금도 보면 요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탁 터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봉상에서 지금 투매가 한번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한번 나왔고, 그 실망 매물을 오늘 반발 매수세로 붙여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키움증권 내에서도 지금 현재 신용을 상당히 썼다. 신용한도 초과 종목 지정이 됐다는, 신용을 그만큼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에코프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전일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7월 26일 날 시가에 매매를 했다. 그럼 130만 원인데, 거기서 이제 하락을 한번더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마이너스 21%가 떨어졌으니까, 하루 만에 뭐20% 이상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물량 자체가 이제 털리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꼭지에 치고 올라갔을 때 이제 돌파 매매를 보시는 분들, 여기 요 자리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시가가. 자, 그럼 그 시가가 127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날 하루에 마이너스 3%가 떨어지고, 자, 그러면 한5% 까먹었다, 그죠? 자, 까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빠졌는 게 7%입니다. 이틀 동안에서 약12% 정도가 하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어제 13분에 장중에 떨어졌고, 근데 종가로 마이너스 9%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사도 여기까지 지금 마이너스 20% 가까이가 떨어졌어요. 또 다시 한번더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면 또 손절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지금 보면 거래량이 또 다시 한번 터져버립니다. 그 말인즉슨 이 거래량 자체는 순화가 되는, 우리가 이 거래량은 불순물들을 소화를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매도가 나타났는데 그 매도를 하는 자들은 실망해서 파는 자들이고, 대신에 매도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제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거래량이라는 건 체결량이니까. 그러면 이만큼을 누군가는 밑에서 잡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더 잡으면서, 자, 앞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지 넣는다 했다, 그죠? 그럼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현재 밟고 다시 한번더 반발 매수세 붙일 수 있는데, 이 반발 매수세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8월 달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훨씬 더 강한 시장.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저가에 대한 매수는 우리가 이런 빠졌을 때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적 포트를 보고 매수라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대신에 올라타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전일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선이 이탈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바닥을 조금은 잡아주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앞에 봉인 자체가 여기서 이제 시가가 떨어졌다가 끌어올리는 자리였으니까 여기에 저가, 얘기하는 이제 33만 8천 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현재 이 구간 자체에서 이제 지지를 밟고 일부 반등을 좀 붙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전히 지금 현재는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 이 투매가 떨어졌던 물량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줘야지만 또 강한 시세를 좀 붙여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20선 밑으로 한번 떨어지면서 투매가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 한 번씩 투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실망 매물이 한번 떨어졌다고 봐요. 실망 매물이 한번 떨어졌고, 대신에 그 실망 매물이 떨어지면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 하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정말 조금 골든타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9월달 되면 또 다시 한번더 이슈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조금 더 지금 현재 빨리 왜 이렇게 빨리 안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당연히 쉬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테마의 계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종목군들이 안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주도주는 조금 쉬어가는, 매제 수급은 8월 달에 조금 쉬어가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 이제 감안해서 한 8월 중순 이후, 8월 20일 이후부터는 좀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더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